원영 씨가 혹시 뭐 해줬었던 뭐 이런 조합이나 음식 중에서 맛있었던 이거 진짜 맛있었다 이런 조합 이거 괜찮았었다 했던 거 있나요 혹시? 원영이가 해준 것보다는 배달 시켜 먹을 때 맞아요. 원영이가 고른 음식은 네. 일단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. 맞아요. 일단 믿고 보는 원영 픽입니다. 이것도 우리 찐 먹자랄들은 네. 나만이 먹는 그런 특별 레시피가 또 따로 항상 있잖아요. 맞아 맞아. 다이브에게 그 원영 씨만의 원효 정식. 오. 한번 요거를 한번 만들어 준다면.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요즘 네. 아이스크림 다들 좋아하시잖아요. 그렇죠. 아이스크림 먹으니까. 근데 이게 좀 유명하긴 한데 그래도 네. 제가 좋아하는 버전이 있어서 네? 바닐라 아이스크림 중에 마카다미아 들어간 게 있는데 오, 맞아요, 맞아요. 그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 이제 올리브 오일이랑 오! 소금, 후추, 솔트페퍼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한 입 크게 먹으면 그게 너무 맛있거든요. 완전 다른 아이스크림 맛이 돼서 그거를 원효 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실 조금 더 단맛도 더 더해지고 맞아요. 고소한 맛도 있고 오히려 짜지 않고 맞아요, 맞아요. 오히려 더 달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양은 오일 얼만큼 넣어야 돼요?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 저는 네. 오일을 좋아해서 많이 눌러요, 좀. 많이 눌러요. 네. 정말 근데 이 레시피는 정말 고수들이 먹는 레시피예요 사실은. 그리고 올리브 오일도 하루에 이렇게 한 컷을 먹으면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. 맞아요. 이렇게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진짜. 신기한 조합이다 이거. 예. 도전해보세요.